몽골 국립현대미술관에 왔습니다. 여행지에서 미술관이란 미술관은 다 가는 게 저의 취미이기 때문에 몽골에서도 미술관에 왔습니다. 몽골의 작품은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떨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역시 몽골 또한 미술관 건물은 엄청 크고 좋네요. 이렇게 입구에서부터 미술관이다 라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네요. 이렇게 여기 입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오픈하고요. 홈페이지도 있네요. 보고 나왔고요. 총 3층으로 돼 있고 그림은 2층이랑 3층에 이렇게 있어요. 3층은 특별 전시관이고 우리가 살면서 몽골 화가 혹시 아세요? 저는 모르거든요. 몽골 화가의 그림을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뭔가 신비롭고 그리고 되게 자연적인 그림이 많아요. 몽골 화가는 구름을 되게 잘 그리는구나. 구름과 아무래도 동물들, 양, 말, 그리고 초원을 배경으로 하는 그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종교적인 그림도 있었고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미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넓지도 않아서 40분 정도 시간 걸립니다. 이런 것도 있네요. 4명이서 타는 건가? 재밌겠다. 근데 지금 운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오래 보이고, 그다음에 저기 저분은 뭘 하시는 걸까? 위험할 것 같아.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가서 잡아주고 싶다. 오늘의 몽골의 날씨도 굉장히 화창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되게 뭐랄까 원색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핑크색을 여기는 좀 약간 유럽 같은데 저 위에는 뭐야? 제비인가? 이런 원색 핑크색 파스텔톤? 파스텔톤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날씨가 좋으니까 진짜 좋네요. 여기 오늘이 토요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에 많은 분들이 나와서 주말을 즐기고 있군요. 결혼식 하나 봐요. 아니면 저기 앞에서 웨딩 사진을 찍는 건가? 이렇게 들러리들은 핑크 색깔 그리고 신부는 흰색 드레스를 입고 저기 옆에 화동도 있고 그리고 하객들은 우리나라 한복 입는 것처럼 전통 의상을 입고 이렇게 잘 차려 입으셨어요. 결혼식이라. 여기는 몽골 대표 베이커리 주루루입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좋은데요? 오. 이거 우리나라 사라다 빵이랑 비슷한데? 이렇게 롱 사이즈도 팔고 이렇게 시켜봤습니다. 아메리카노 레몬 커스터드 어쩌고 크루아상 어쩌고 안에 크림 들은 것 같은 빵이고요. 이거 생크림 케이크 소세지 빵 해서 23,700투그릿 11,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아메리카노 되게 맛있다. 생크림 케이크부터 먹어볼게요. 식물성 생크림이에요. 그 옛날 그 생크림 케이크 그 무거운 맛이잖아요. 맛있습니다. 맛있다. 파이 엄청 맛있네요. 상큼하고. 바삭바삭한 페스트리가 아니고 약간 페스트리라기보다는 버터로 빵 느낌? 맛있어요. 고소한 레몬 커스터드.
제가 원래 레몬 코스터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되게 맛있어요, 상큼하고. 그리고 그때 페스트리도 되게 바삭바삭하고. 이거 진짜 맛있네요. 여기 안에 소시지가 들어있어요. 소시지 사라졌다. 일단 빵이 좀 딱딱한데요? 그냥 딱 전형적으로 우리나라 사라다 빵에 소시지를 꽂은 느낌? 제 빵이 딱딱해서 마음에 드는데? 구름이 치즈 같아요. 그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인가? 그거 보시면은 천장에 CG로 쏘잖아요. 그거처럼. 와. 와. 날씨도 좋고 구름도 환상적이어서 숙소에만 있을 수 없어서 저녁에 구름을 찍으러 나왔습니다. 저 멀리 잘 안 보이는데 잘 보이시나요? 바이킹은 인기가 많군요. 거리입니다. 레몬과 초콜릿 투스쿱 1,000원입니다. 귀엽죠? 엄청 조그매. 그 몽골 요거트 같아요. 요구르트? 근데 맛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가격 되게 싸요. 1,000원인가? 되게 진한데? 엄청 진하다. 이거 진짜 진해요. 이거 바로 이렇게 면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그릭 요거트 바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그 정도의 꾸덕함이네요. 진짜 맛있네요. 이거 맛도 여러 가지 있더라고. 이게 그냥 오리지널 맛이고. 진짜 맛있어요. 살짝 달달. 정말 맛있다. 이거 몽골 오시면 꼭 드셔보세요.